도청이 도설이면 덕지기하니라. 아까는 이제 향원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도청이 도설이면 덕지기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 해석도 읽어보시고, 이 내용의 정확한 출처도 정확하게는 어디냐면 바로 시입니다. 그래서 14장 관련해서 거기도 14장에 바로 시 내용인데,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면 덕을 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덕을 버림이라. 도청이 도설이라라고 하는 내용이요. 바로 그 시, 제가 이 시를 안 썼네요. 저런저런. 이게 소와 소민시 거기 썼나요? 양화편 제14장. 그거 써놨, 안 써놨죠. 저런. 소와 소민시입니다. 소화에 나오는 소민시의 한 구절이 가장 정확하게 이 뜻을 표현한 건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거기 애제위유여, 그죠? 애제예체롭도다. 꾀를 내미여. 비선민시정이며, 그죠? 선민들의 법도가 아니며, 비대유시경이요. 대도의, 대유라고 하는 건 대도란 뜻입니다. 대도의 떳떳함이 아니고 유이원시청이며 오직 가까운 말만 들으며 유이원시쟁하나니 오직 바로 가까운 말만 가지고 그저 끼리끼리 다투나니 이런 뜻이 되겠죠. 결국은 마치 그것이 여피축실루 도모라 저 집을 짓는데 그죠 집을 짓는데 길에서 도모함과 같으니라 집을 짓는데 길에서 도모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시용 불궤 우성인이라 그래서 이에 끝내 그저 이루어지지 못하리로다라고 이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해설 가운데요 맨 밑에 줄에 보면은 고어에 나오나요? 그 부야라 바로 그 밑에 부야라 선민은 고지성현예라라고 하면서 쭉 쓰고 그 줄에 하나 둘세 번째 줄에 보면은 고어 끝에 찾으셨나요? 고어에 예. 작사도변이면 그죠? 길가에서 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변이면 길가에서 그다음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작사 집사자가 되는 거죠. 길가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이 사자도 쓰임새가 많죠. 버릴사 그칠사 집사입니다. 그래서 작사 집 길가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3년 불성이라 하니 3년이 되어도 이루어진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도청이 도설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여기서 지금 여긴 집 개념이 되고 결국은 뭐냐면은 사람이 덕을 이루려라고 하면은 그저 끼리끼리 뭐야 길거리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스스로가 뭐 해야 돼요? 덕을 그저 수신하여서 덕을 쌓고 그래서 그것을 받되 체득하여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끼리끼리 모여 가지고서는 왁작지껄하고 떠들게 되면은 그것은 떠들기만 하면은 바로 덕이 쌓이지 않고 결국 오히려 덕을 해치고 덕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시에 있는 바로 소민시를 참조해서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그 해설 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해설 첫 번째 문장에도 보면은 공자가 13년간을 철안주의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죠. 아까 뭐 향원은 덕지기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사람 옆에 보면 훈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리저리 충고를 해요. 그글좀 배웠다는 사람들 뭐글 경전이 또 인용해가면서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바로 그러한 자들을 두고 한 표현들이 되는 거죠. 더더욱이 이제 그뭐 나라의 뭐 대부다 뭐다 하는 사람들. 이를테면 공자가 위나라에 갔을 때 누구예요? 주로 거배고기 집에다 거처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때 자로의 누가? 자로의 그 부인의 저기 언니의 남편을 뭐라고 그랬죠? 형부에 해당되는 건데, 어쨌든 형부가 아주 그, 거기가 조금 높은 자리거든. 그래서, 야, 우리 집에 와서 있으면은 훨씬 더 이뻤을, 어? 동서. 이거 훨씬 더 나을 텐데,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가 바로 어찌 보면 향원이고
도청이 도서라는 사람들에 해당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